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그 10월 3일 1시 5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 그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네요. 남자 승무원도 원하면 치마 유니폼 파격 내건 항공사 정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이제 올라와 있냐면은 글로벌 대형 항공사 최초로 승무원들이 문신 공개를 허용했던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이 직원의 성별과 관계없이 원하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CNN이 28일 보도했다. 남자라도 원한다면 치마를 입고 일할 수 있고 여자 승무원도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그런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에서 뭐라고 이제 그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니? 남자 승무원이라도 남자 직원이라도 원한다면 그 치마를 입고 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자라도 자신이 원한다면 바지를 입고 일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지침을 직원들한테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것이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것들이 뭐 남자가 치마를 입는데 저것들이 변태가 아니야? 불알 떨어지겠네. 참 웃기는 얘기죠. 저것들이 불알이 떨어지겠네. 저것들이 변태 아니야? 별별 얘기들을 다 할 것입니다. 근데 뭐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불알이 떨어진다. 뭐 변태다. 이런 그 말 뒤에는 우리의 의식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꼭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 구조가 이제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말이죠.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3세기를 거치면서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8세기, 17세기,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16세기쯤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때는 아마 그 조선시대 이전에 삼국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라면은 어떻습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를 이제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 말이죠. 이 기사를 읽으면 별거 없고 이 그림에 보면 말이죠. 남자 승무원도 치마를 입고 여자 승무원도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마라는 것을 입는 것은 남녀 공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내가 하던 얘기를 중단했잖아요. 16세기 정도 되면 아마 그 삼국시대라고 짐작이 갑니다. 삼국시대라는 것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남자도 치마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문헌에 의존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살아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옛날을 알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뭐 어떻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문헌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문헌을 보지 않으면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삼국시대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헌을 내가 그 세세한 여러분들 그 문헌을 세세한 문헌을 검토해 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 치마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문헌을 검토해 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문헌을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지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삼국시대에는 남자도 치마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튜브를 그리고
그 영국 옆에, 영국 옆에 그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킬트라는 복장이 있어요. 그 킬트가 바로 치마입니다.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이 치마를 입고 스코틀랜드의 전통 악기를 불면서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은 그 스코틀랜드의 그 전통악기를 불면서 킬트, 치마를 입고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이제 그 전통악기를 불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지방은 그렇게 전통악기를 불면서 그 행진할 때 반드시 킬트라고 하는 치마를 입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조선시대 이전에 삼국시대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국도 치마를 그러니까 그 남자도 치마를 입는 그런 그게 있었다고 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문헌을 내가 그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정확한 문헌을 검토해보지 않아서 자신있게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조선시대 이전에 삼국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남자도 치마를 입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입은 옷이 뭐죠? 두루마기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원피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리안 원피스가 되는 겁니다. 원피스라는 건 한 조각이다 이거죠. 한 조각 걸쳤다. 두 조각이 상하 따로 된 두 조각을 거치게 되면 투피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조각이 내려다지 한 조각이다. 그래서 이제 원피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는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원피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피스라고 하는 건 뭐니까 두루마기가 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릎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치마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치마. 그러니까 두루마기는 상의인 동시에 치마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예전에 역사 시대에는 그런 치마를 입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튜브 영상도 보셨지만 영국에 있는 영국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 지방에도 치마를 킬트라는 치마를 입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그 영국 여왕이 스코틀랜드에서 죽었잖아요. 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치마를 입으면 뭐 불알이 떨어진다 변태다 이런 얘기는 치마는 꼭 여자만 입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꼭 치마가 여자만 입는다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이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것이 18, 19, 20, 21세기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이 굳어진 겁니다. 그러지 이 18세기 이전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남자든 여자든 치마를 다 구분 없이 입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잠깐만요. 치마를 한번 검색해 봅시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현대에서 남성은 거의 입지 않은 옷이 되었기 때문에 치마는 여성성을 어필하는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겼다. 킬트를 입은 스코틀랜드 남학생들이 단체로 한국 관광을 왔을 때 킬트에 대해 모르는 한국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기도 한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고정된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잖아요.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불알이 떨어진다, 변태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한국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남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한국에 관광을 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겁을 한다는 얘기죠.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참 우스운 얘기에 나오는 겁니다. 킬트를 입은 스코틀랜드 남학생들이 단체로 한국 관광을 왔을 때 킬트에 대해 모르는 한국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의생활을 거의 치마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도 있다.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의를 갖춰야 할 자리에서는 엄정한 드레스 코트로 정해져 있기도 한다. 이 드레스 코트, 서양의 이 드레스 코트라는 게 이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이 두루마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코트라는 게 상체와 하체가 구분 없이 원피스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바로 그게 드레스 코드입니다. 그 이게 한국 사람의 드레스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의와 하의의 구분 없이 그냥 원피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치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 군인, 경찰 등의 정복, 여학생의 교복이나 예복은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치마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근무복과 전투복도 여군용은 치마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두루마기라가 이런 식이라 원피스로 상체와 하체를 모두 다 가리는 한 조각이 되는 것이죠. 치마는 바지보다 성별 불문하고 훨씬 오래된 옷이다. 보십시오. 치마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다 남녀 공통으로 입던 그런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긴 구조부터가 간단하다 보니 옛날부터 세계 각지에서 각기 다르게 발전해온 하이다. 훨씬 만들기 간단하니까 당연하겠지만 바지 계통보다 치마 계통의 옷이 대체로 먼저 만들어졌다. 이 치마라는 것은 말이죠. 바지보다 더 만들기가 간단하다는 겁니다. 제작 과정이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제작 과정이 바지보다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 서양 불문하고 옛날에는 남자도 치마를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장 중학교 기술국 가정에 나오는 바느질 파트만 봐도 바지는 만들려면 꽤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다리와 다리를 잇는 가랑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다. 이에 비하면 치마는 간단하며 치마를 입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천을 휘두르는 것이다. 그렇죠. 치마를 입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천을 갖다가 이렇게 아랫도리를 휘 그냥 감는 거다 이거죠. 그것도 일종의 치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처럼 천이 통풍이나 부드러운 감촉으로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최초의 인류가 동물 가죽을 뜯었다가 바지부터 입었다면 사타구니 습진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이 시달렸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은 실크니 뭐니 해가지고 그 속옷도 얼마나 그 보들보들하게 나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들보들한 옷감이 나오는 거는 요 최근의 얘기고 예전에 그 원시 시대는 그런 보들보들한 옷감을 천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원시 시대는 거친 동물 가죽 뭐 이런 거를 두르다 보니까 바지로 해서 그런 거친 동물 가죽 같은 걸 바지로 해서 입고 다니면은 이 사타구니가 쓸려가지고 사타구니 피부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치마를 해서 입으면은 그런 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사타구니에도 병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나 이 고대 시대는 남녀 불문하고 치마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치마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마라는 건 이 바지라는 거는 제작 과정이 복잡하지만 치마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치마는 그냥 천 뚝 잘라서 사각형으로 꿰매기만 하면 그냥 양다리 구분 없이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나 제작이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제작 그리고 뭐 사타구니에 쓸려서 피부병이 생길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옷감이 발전되긴 옛날
발전되기 이전에 지금 같은 보드라운 뭐 실크천 이런 게 그 발달되기 이전에 옛날 거친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치마를 다 입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다 나오잖아요.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다. 이 치마를 입는 것은 뭐 동서양을 불문하고 서양에서도 다 치마를 입었던 겁니다. 야외 갑옷이었던 로리카마저도 하의는 무릎이 드러날 만큼 짧았던 걸 생각하면 될 듯.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한중일, 한국과 중국, 일본은 어땠느냐.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의 치마 복식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단번에 알아보기 힘들다. 아주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 웹상에서는 어디가 먼저냐는 주제로 삼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기배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애초에 세 나라 모두 북방계 복식, 호복의 역량을 짓게 받고 서로 역량이 오간 만큼 그런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의 일환인지 중국어 위키백과 탕나라 복식 항목에서는 한복치마가 한푸치마에서 유래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 뭐 치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복치마의 여민법은 현대에 남은 방식이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중국의 치마에 관해서 나오네요. 중국 한족의 한푸는 원래 남녀 가리지 않고 상의만 원피스의 형태로 입거나 상의와 함께 치마를 돌렸지만 중국 한족도 그냥 원피스식으로 된 옷을 입었거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상의와 하의를 입을 때 그때는 상의와 함께 이 밑에는 치마를 입었다 그런 얘기죠. 그 중국에도 예전에는 치마를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도. 그래서 그 여기 나오면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다 생략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코틀랜드 남학생들이 단체로 한국 관광을 와가지고 남학생들이 전부 치마를 그 공통적으로 입고 거리를 다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고 기겁을 하더라 이거야. 한국 사람들은 꼭 여자는 꼭 치마라는 것은 꼭 여자만 입는다는 그런 고정방식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한국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아주 기겁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저것들이 불알이 떨어지려고 그러나 저것들이 변태인가? 근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한국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국도 삼국시대에 조선시대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이전에 삼국시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도 한국의 조상들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치마를 입었다. 그리고 오늘날 영국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도 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뭐 변태다. 저놈이 뭐 불알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요즘에 최근에 우리들이 그 의식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치마라는 것은 남녀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입었던 옷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인데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어이쿠 불알이 떨어지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 고정관념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도 보셨죠? 스코틀랜드에는 남자가 킬트를 입고 킬트라는 건 치마를 얘기하거든요. 자기네 그 킬트를 입고 악기를 불면서 행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불알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